인터넷 방송을 청취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 퀴즈 112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여인 레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아는 그 인적 사항을 첫째로 보면은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의 첫째 딸 라헬의 언니라고 했습니다. 레아라는 뜻은 암소라는 뜻이고요. 그는 하란 출신이고 안력이 시력이 좀 부족했다고 창세기 29장 17절에 말을 했죠. 또 그는 루벤과 시몬 등 6자매를 낳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시대적인 레아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은 레아는 주전 2000년경에 출산하여 일가 친척이 뿌리를 내리고 살던 메소포타미아 하란에서 생활하다가 야곱과 결혼하여 낯설고 물설은 땅에 그것도 고정된 정착지도 없는 이주민의 신세로 가나안에 이주하여서 평생을 언약 백성의 조상으로서 역사적인 기반을 닦는 일에 일념함으로 일생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동생 라헬과 각각 두 자매의 몸종이었던 두 명의 시녀 도합 4명이 한 남자 야곱과 중원하여서 그들이 얻은 12 아들로 구성된 제3세대 족장 가문의 제1 정실 부인으로서 별로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은 6명의 자녀를 직접 생산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레아의 중요한 생애는 결혼 전에를 보면은 하란에서 출생한 것을 볼 수 있고요. 결혼 후에는 야곱과 결혼하여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루벤과 시므온을 비롯하여 여섯 자녀를 낳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특별히 딸 디나를 낳았다고 창세기 30장 21절에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의 생애는 가나안으로 이주를 했다고 했고 죽어서는 가나안 땅에 장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레아의 성품을 성경을 기록할 때는 특별한 미모는 없었으나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기다린 인내의 소유자였다.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듯 했지만은 끝까지 기다리면서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인내하는 모습. 그 다음에 둘째로는 그의 성품을 볼 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으나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여인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구속사적인 지위를 놓고 볼 때에 아브라함 소명 이후 제3대에 이른 언약 가문의 족장인 야곱의 첫 번째 정실 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이 3대에 이른 정실 부인이었다. 장차 오실 메시아의 육신적 직계인 유다를 낳았다는 것이 특이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레아를 우리가 평가하며 받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레아는 사실 야곱이 원했던 아내가 아니었음에도 아비의 속임수로 야곱의 처가 되었던 여자였습니다. 이것은 아비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은 강권에 의한 결혼이었고 그때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구차하게 한 결혼 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 간에 그녀는 언약 가문의 일원이 되어 훗날 구약 구속사에서 큰 역할을 한 이스라엘 백성의 육신적인 어머니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한 인간이 하나님과 그 복음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받은 자의 범위에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레아는 인간적으로 볼 때 알력이 부족하고 아름답지 못해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조상인 유다 외에도 많은 아들을 낳는 즐거움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세상에서 우리는 연약하나 하나님만을 믿고 의뢰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과 즐거움과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여자로서 이쁘지 못하여서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인내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남편으로부터 받는 사랑 이상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영광된 즐거움에 이른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퀴즈 문제로 들어가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나요? 했는데요. 창세기 29장 31절을 읽어보면 레아에게 총이 없으므로 해서 총이 뭐 총이라는 것은 군인들이 전쟁터에 쌓는 총이 아니고 총이 없다는 것은 사랑이 없다. 결국 미움을 받고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에게 미움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남편의 사랑도 귀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고 영원한 사랑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퀴즈로 레아는 어떻게 야곱과 결혼하게 되었냐 했는데 창세기 29장 25절을 보면은 아버지 라반이 야곱을 속임으로 결혼하게 되었다. 결국 속임으로 속임수에 의해서 결혼하여 첫날 밤을 지낸 것을 볼 수가 있죠. 3번에 들어가서 레아가 낳은 유다는 몇 번째 아들이냐 했는데 네 번째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9장 35절 네 번째는 레아는 왜 몸종 실바를 야곱의 첩으로 주었나요 했는데 창세기 30장 9절을 읽어보면은 자기의 생산이 중단되었음을 깨닫고 생산을 이제 자기는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아들을 더 놓기 위해서 자기의 몸종을 야곱의 첩으로 주었다 했습니다. 다섯 번째 레아는 합판체를 라헬에게 주고 남편과 동침한 결과 누구를 낳게 되었냐 했는데 이 합판체는 루벤이 들에서 구해가지고 자기 어머니에게 준 것인데 결국 이것을 레아는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라헬에게 주고 남편을 소유함으로 이사가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 에서의 군대 앞에 레아와 라헬은 누구 앞에 서게 되었냐 할 때에 이제 죽이러 오는 형 에서의 군대 앞에 먼저 죽어야 할 사람이 누구냐 할 때에 이 성경을 보면은 결국 여기서는 누가 먼저 보냈냐 하면은 레아를 라헬보다 앞서 보냈다.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죽어도 먼저 레아가 죽기를 바라서 레아를 앞에 세우고 라헬을 뒤에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퀴즈로 들어가서 레아는 죽어서 어디에 장사되었냐 했는데 창세기 49장 30절 이하를 읽어보면은 죽어서 막벨라라고 하는 굴에 장사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레아의 이 퀴즈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전진해야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한다. 그걸 알 수가 있지요. 세상에서 얻는 일시적인 이익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 아름답지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받을 수가 있다. 사람의 사랑은 받지 못해도 하나님은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물 중심, 외모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참된 행복자가 된다는 것을 레아의 퀴즈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여인 레아를 지금까지
예, 우리는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퀴즈를 들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